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. 2020년 들어 경자년에 이 토끼띠분들 성격들 급하십니다. 삶의 기복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다녀. 잘 살 때 아주 팍 치고 올라갔다가 거지 될 때 다시 쌩 거지 됐다가 잘 생각해요. 요 올해는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한 해를 넘겨야 되는 해운년을 맞았어요.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어려운 해운년이 되겠죠. 토끼띠 여러분들한테 좀 지혜롭게 이분들 머리들도 좋아요. 토끼띠 여러분들 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고 한 그 토끼띠 여러분들 또 애교도 많고 순발력도 있고 참 많은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이 파란만장해. 진짜로 잘 진짜 상승곡성일 때는 한두 끝도 없이 상승.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빼족 빼족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. 토끼띠 분들이. 그래서 올해는 갈팡질팡하지 말고 뭔가를 정했다면 갈팡질팡하지 말고 잘 판단해서 좋은 머리로 잘 판단해서 움직이는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고요. 34살 정묘년 87년생 마음에 화가 좀 많다 그래요. 마음에 있는 화를 좀 삭히고 지출은 좀 삼가하고 금전으로는 작년보다 좀 나을 운이지만 내가 돈이 얼마큼 있다 그래서 확 쓰고 그러면 또 인생 하락선 탑니다. 이거 많으신 분들 위에 있을 때 잘 지키시라는 얘기예요. 금전으로 내가 오늘 뭐 이만큼 있어서 이만큼은 써도 돼 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올해는 지출을 여러모로 줄이는 게 여러분한테 플러스가 되는 한 해입니다.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좋은 머리로 잘 판단하세요. 그러니까 지출을 되도록이면 좀 줄이라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. 자, 46살 을묘년 75년생 요 토끼들 참 심합니다. 여자 남자 있는데 46살 되는 토끼띠들요 주변에 많아요. 내가 토끼띠들이 또 주변에 또 많은데 인생 기복 진짜 많은 게 75년생 을묘생들 장난 아니야. 진짜로 내가 겪어온 사람만 해도 그래. 아주 가까운 동생 중에 한 얘가 있어요. 기복 심하고 대꼬복고 심하고 오름과 내림이 심한 이 인생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. 이분들 마음적으로 좀 내려놔야 되는 한 해. 내려서 쉬자. 올 한 해는 좀 쉬어가자 하는 해가 되고요. 이별수 있으니까 자중자애하세요. 마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세요. 이별수가 있다는 거는 부부간에 헤어질 수도 있고 연인간에 헤어질 수도 있고 내가 다시 한 결혼인데 또 이별할 수도 있다. 이런 말이야. 이건 아주 나쁜 경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지혜롭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게 나름 쉬어가는 한 해니까 그래도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다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58세 개묘생 여러분들 작년에 2019년도에 제가 아까도 말했던 성주운 들었었어요. 작은 집 문서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 커다랗게 집을 그것도 문서 성주운이에요. 2년 3년간으로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. 이분들 그러나 자기 운을 제대로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. 왜? 자기 머리 믿거든. 너무 자기 자신만 믿으면 힘들거든.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남한테 쓸데없는 구설이 생겨. 이 63년생 여러분들 참 풍류도 즐길 줄 알고 한량분들 많으셔. 술 좋아하고 어디 가서 놀고 노래 부르고 뛰고 춤추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신 분들 많은데 남들한테 지기 싫어도 좀 져주고 이 19년도까지는 또 틀립니다. 2020년도에 들어서서는 조금 남들보다 목소리 소리도 조금 줄이고 크게 나는 목소리보다는 약간 적게 얘기하는 것도 안 먹히지 않습니다. 여러분 남들한테 내가 힘 있게 얘기하면 목소리가 조금 적더라도 괜찮아요. 내가 얼만큼 자신감이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니까 작년에 받은 운으로 해서 자 올해까지도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 남한테 지기 싫어서 목소리 크게 하고 이런 것만 좀 참가하시면 63년 토끼생들 괜찮습니다. 70세 신민년 51년생이에요 이제 70세 되셨네요. 여태까지 살아오시느냐고 애쓰셨어요. 단점을 얘기하자면 좋은 점이 무조건 많은 토끼띠지만 좀 생각이 깊지 않으세요. 지금 많이 움직여줘야지 내가 나중에 내 앞으로 들어오는 재물도 많고 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멈칫하지 마시고 동서사방으로 많이 뛰어다니세요. 많이 뛰어다니셔야지 신묘생 여러분들 그래야만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한 해입니다.
내 몫을 챙긴다는 건 그동안 내가 해놨던 것,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걸 잃을 수도 있다니까. 내 몫을 그대로 굳건히 지키시려면 올해는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쉬어가시는 해였으면 좋겠습니다. 토끼띠의 특징들이에요. 그게 아주 잘 살 때는 아,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모두 해고 남들 모두 사주고 나도 뭐 조금 메이커에 뭐 막 두르고 다니고, 또 없을 때는 누구한테 가서 내가 돈 얼마를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. 이 인생 기복이 많은 게 참 많이 심한 게 토끼띠예요, 여러분.